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님 손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금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구 경북을 위로하시며 회복의 봄을 함께 노래하게 하소서. 둘째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바른 진리로 성도들을 무장하며 신천지 집단의 거짓 미혹에 빠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복의 그릇으로 성실히 준비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때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계속해서 신천지가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의 모든 어둠들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혹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 안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말씀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또 기도의 소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봄을 함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가 복음의 바른 진리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신천지 집단의 어둠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혹된 우리 영혼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들로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찬양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가 충만히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이 벌써 두 달이나 지나갔고 벌써 3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초에 세웠던 계획과 다짐들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과 다짐들은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교수가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을 보면요,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새해 결심을 왜 지키지 못하는가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약 77%의 사람들만이 새해 결심을 일주일 정도를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모두 다 포기를 하는 것이죠. 즉 결심은 결심일 뿐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은 왜 그렇게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재승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약속 시간에 항상 5분씩 늦는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갈 준비를 할 때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앞당겨서 준비를 하면 약속 시간에 5분 정도 늦는 습관을 줄여나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5분을 당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바뀐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정재승 교수는 이 책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습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인간은 새로운 목표를 즐겁게 추구하도록 인간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락한 습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져 있고 어떠한 뇌의 영역을 사용할지는 우리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대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스스로 쌓아왔던 어떤 습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러한 경건의 습관이 잘 자리 잡혀 있다면 계속해서 그 습관들을 건강하게 단단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경건의 습관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습관이 제대로 잡혀있지 못한다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심하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만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불안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도 받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 문이 닫혀서 자유롭게 교회에 나갈 수가 없고 편안하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 생활마저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된다면 안 그래도 힘든 우리의 마음이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 더 심하게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동안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묵은 습관들을 벗겨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 경건의 습관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전체가 176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176개 6절의 말씀이 8개 절씩 이 22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말씀의 위상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76개 구절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22개 단락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상을 재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경건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기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 되십니다. 119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말씀과 규례, 법도, 율법, 계명 등의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마치 신명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언약의 조항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결국 시편 119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의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주목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4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늘 기억해왔었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았음을 수차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안정적이거나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가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대대로 내려주었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가 늘 기억해 왔던 것입니다. 이 시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세겜 언약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지금의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마련했던 것이죠. 자, 세겜 언약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2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정리해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은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구절인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신명기 28장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그 공급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유효한 것이죠. 시편 기자가 기억했던 게 바로 이것 같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가 늘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위로로 삼았던 겁니다. 본문의 5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면 그것만큼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 내 몸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나오고요. 또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런 사별, 아픔의 그 고통은 실로 말할 수가 없죠. 또는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하는 일들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아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 거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암시를 주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야 라는 암시를 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상황이 충분히 나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라는 절망감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것이죠. 결국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과 형편들이 아닌 겁니다. 미래에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더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 광야에서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4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니까 기다리다, 인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절망감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이겨내고 버티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벌써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서서 빈 좌석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잡한 생각과 감정들이 머릿속을 교차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난주일 3부 예배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앞에 없는 청년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만큼 그날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점이 제 마음을 참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 전에 몇몇 지체들이 영상으로 특별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그 찬양이 제 마음에 참 많은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와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한 곡이었는데 찬양의 제목은 교회이고요. 인상 깊었던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가장 인상 깊었던 이 가사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자는 고백.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신다는 사실에는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 앞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난주에 제가 이 교회라는 찬양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흩어져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일 수 없는 중에 있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겠구나. 물론 다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귀하고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의 교회임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그것 또한 귀하고 값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인내하며 살다 보면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도 곧 찾아오겠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에 없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느낀 가장 어려움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계십니다.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는요,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이후로 문을 닫은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든다는 거죠. 물론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선한 임대업자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이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걷잡을 수 없는 계속되는 악재 속에서도 나의 직장을 나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위로가 안 되고 위안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가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는 우리 삶의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소망이 밝고 찬란한 미래의 어느 날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는 그런 소망인 겁니다. 본문의 5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위로와 위안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요즘 같은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와 주일 대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각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짙은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동이 터오는 것처럼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의 이 시기도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게 잠시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변화의 말씀이 되십니다. 본문의 5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형편을 탓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을 계기로 삼아 자신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죠. 59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했다라는 건 시편 기자가 과거 자신이 걸어왔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는 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것을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자는요,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오는 고난이든 이유를 알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든 그 고난 앞에서 무작정 괴로워하지만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가져다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나에게 조언할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문제를 진단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자만함,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들, 거짓과 음란함과 내 안에 모든 가시적인 마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의 분량보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의 목사인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3주째가 되어 갔는데 저는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2월 28일 금요일 이 코로나 때문에 청년공동체 말씀 사경회가 취소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습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질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제 머릿속에 교체되는 또 한 가지의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2년 전 다윗처럼 뛰놀리라 찬양 콘서트 때의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그 뜨거웠던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들, 감동들이 제 머릿속에 교차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밥 먹는 것처럼 동일한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나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뒤늦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9절의 말씀인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는 말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의 이 형국, 이 상황 속에서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조금 더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려한 예배당의 시설이나 조명도 아니고 잘 준비된 예배팀의 인도도 아니고요,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의 실수 없는 탁월한 진행의 여부도 아니라 바로 예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식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곳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 세겜이라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지파의 반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무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여호수아가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 에발산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세겜의 언약식을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곳이 산과 산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음을 모아서 동일한 소리로 외치게 되면 그 소리의 울림이 상당했을 거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겜의 지정학적인 특성이 웅장한 은혜의 분위기를 조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묵상해보면 이 세겜에서의 언약식이 그래도 더욱더 특별했던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고 간절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언제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배당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가대의 웅장한 찬양이 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선포하는 그 치유와 회복의 날이 반드시 곧 다가올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눈물이 흐를 만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사실이죠. 아마도 그 눈물의 의미는 그동안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회개의 눈물이고 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안도의 눈물이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내 신앙, 우리 삶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소망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그 시기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변화의 말씀이 되십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성품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습관과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전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지금, 우리 삶에 아마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동안 불안정했던 나의 경건의 습관이 있었다면 그 묵은 습관을 벗겨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다져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의 습관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때를 견디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런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 그동안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입으로 구사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뚫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행동, 내 모든 성품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의 깊이와 그 묵상의 시간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성품과 바른 인격을 지니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서 경건의 모양을 지닌 것만큼 경건의 능력도 함께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 경건의 생활의 습관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자됨을, 성도다움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고요,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 소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상의 그 평범함과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성도 안에서의 그 참된 교제와 나눔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많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의 말씀이고 변화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고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 되심을 선포하나이다. 때론 우리의 삶이 아버지 광야에 머무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과 아버지 고난의 때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불안하고 우울함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아버지에게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지금 이때가 우리 우리 삶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의 때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무너져 있었던 우리 경건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성도다움을 회복하여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에 더 예배를 존귀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강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성도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을, 예배의 기쁨과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그날이 곧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많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이제 어려움과 이 고통의 때를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고 교제 나눌 수 없는 지금 이때가 우리 삶의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무너져 있었던, 불안정했었던 우리 삶의 경건의 생활과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됨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는 더욱더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욱더 머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말씀의 그 위상과 말씀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었던 우리 경건의 습관을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